야, 이거 큰일 났네. 블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 TT 차량, 쿠페 차량이고요. 컨버터블이 아니라 쿠페예요. 쿠페 차량이고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일단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의 진동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일단 한번 차량에 타볼게요.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4,985km를 주행했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느낌이 막 차량 엔진 진동이 그대로 실내로 전달되는 느낌이고 막 고막이 울릴 것 같은 진동이에요. 드라이브를 한번 넣어보면 이거 뭐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진동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실내에 전달되는 게 꼭 마운트가 완전히 죽어서 그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한번 밖에서 볼게요. 엔진은 2.0 가솔린 엔진이고 TFSI 엔진이에요. 이거 커버를 벗겨놓으면 아우디에 흔히 들어가는 2.0 가솔린 엔진이에요.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이렇게 FSI랑 TFSI는 터보가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차주분께서 일단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엔진 마운트 브라켓이 쳐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봐도 엔진이 약간 앞쪽이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단 여기를 보면 엔진의 마운트 브라켓, 이 브라켓이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금 더 그렇겠죠? 요 갭하고 여기의 갭이 차이가 나죠. 완전히 주저앉았고 이게 지금 여기에 엔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이 브라켓 자체가 하우징. 요 하우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요 아래쪽 공간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요 아래쪽 타이밍 커버. 요 공간이 커버랑 하우징 사이에 갭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많다는 거는 지금 이 브라켓, 요 브라켓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볼트가 부러지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서 엔진이 실제로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렇게 앞으로 쳐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동을 잡아야 되는데 이 엔진의 진동이 요 브라켓이 차체에 다 버리니까 엔진 진동이 실제로 실내로 다 유입이 되는 거죠. 일단은 볼트가 부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러진 볼트를 지금 실차 상태에서 풀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이 볼트는 문제는 뭐 그냥 쉽게 풀리면 다행인데 풀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엔진을 탈거해서 그 볼트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차는 한번 타이밍 벨트 교환하듯이 한번 뜯어서 잠깐 보고요. 간을 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엔진을 탈거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차량을 리프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엔진이 완전히 쳐져서 엔진 오일팬이 멤버에 아예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진동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지금 이게 문제가 볼트 자리가 깨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볼트가 고정되는 곳인데 여기가 깨져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블록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네. 블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엔진을 아우디는 일단 탈거를 하고 지금 상태를 지금 확인하려고 엔진 탈거를 했어요. 했고 여기 보면 여기 엔진 마운트를 고정하는 브라켓이 완전히 깨져서 달아났어요. 달아났는데 볼트가 여기는 채워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가 채워져 있지 않았고
하나는 깨져버린 상황이죠. 아마 요거 하나만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두 개만 채우기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엔진이 쳐지면서 벨트, 타이밍 벨트가 이렇게 여기 갈렸어요. 보면 이 자리가 타이밍 벨트도 내부에서 갈려 있고, 지금 고개 브라켓이 닿으면서, 아씨, 완전히 이게 처지면서 완전히 걸렸구나. 이게 볼트를 원래 안 채운 것 같아. 네. 이 긴 볼트가 사라질 수가 없잖아, 이게.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근데 이게 풀릴 일은 없잖아요. 그치, 풀려도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풀렸다 하더라도 볼트는 여기 있어야 돼.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볼트가 없다는 거는 체결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아, 망설여지네. 두 개만 채우기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타이밍 벨트도 갈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엔진을 바꾸는 작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루만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하루만 좀 고민을 해보고. 아씨, 머리 아프다. 이 볼트 부러졌던 아우디 TT 차량의 엔진을 탈거해서 지금 확인해 보면 이 마운트가 접히면서 타이밍 벨트를 다 이렇게 갉아 버렸어요. 그리고 깨진 위치가 요 자리가 깨졌어요. 요 자리가 깨져서 지금 달아난 상태이고, 요게 지금 구조상 이 볼트가 되게 길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에서 볼트를 채워놨었다면 이 볼트가 달아났을 리가 없는데, 이 볼트 3개 중에 하나도 안 걸려 있었어요, 3개가. 그래서 볼트는 일단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장착을 해보면 얘가 지금 깨져나간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중고 엔진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엔진이 물건이 없어요. 없는지랑 요거는 지금 요 자리를 진동 어떠냐고. 그래서 볼트는 일단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장착을 해보면 얘가 지금 깨져나간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중고 엔진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엔진이 물건이 없어요. 없는지랑 요거는 지금 요 자리를 용접을 해서 나사산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어차피 세 개가 받아야 되는 힘이기 때문에 두 개만 밖에 조립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용접을 해서 이 나사를 박은 상태로 용접을 해서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리를 하면 엔진을 다시 제 엔진으로 그냥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엔진을 구해는 왔었는데 안 맞는 엔진을 구해와가지고 엔진값만 손해봤어요. 이게 엔진이 참 드무네요. 거의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동일한 엔진인데도 모양이 똑같아도 스펙이 좀 다른 엔진인가 봐요. 그래서 똑같이 직분사 엔진인데도 그러네요. 그냥 저 부분은 용접하고 타이밍 벨트도 교환을 해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우디는 여기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갈아내고 용접으로 살을 입혀가지고 다시 탭을 내기로 했어요. 구멍 뚫어서.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진을 아예 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주물 용접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주물은 용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쇼 출장 용접. 필요하신 분 여기서 전화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해.
어디였죠? 이 자리였나요? 네, 여기요. 아, 뜨겁구나. 살이 그냥 만들어졌네? 와. 다 된 건가요? 예, 네, 여기를 좀 일부러 튀어나오게 했거든요. 네. 원래는 한 요면인데, 그게 더 튼튼하니까. 네. 튼튼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와우. 분접해서 살을 입힌 이 엔진의 이 부분은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 자리에 탭을 내야 돼요. 탭을 내서 볼트를 채워야 되는데 탭이 없어가지고 맞는 탭이 없어서 어저께 사러 갔었어요. 요렇게 생긴 걸로 여기에다가 나스 산을 만들어줘야지 이제 하우징을 고정할 수 있어요. 갉아먹었던 타임벨트는 일단 교체를 했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탭을 내면서 나서 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3번 탭 바로 꽂아도 되겠는데 다 관통했으니까 탭이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해서 지금 1번 탭을 넣었는데 뭐 관통되는 거는 3번 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들어가 버리면 나사산이 그냥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사산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 나사인데 볼트인데 이렇게 통이 완전히 다 안 되는 거 봐서 끝까지 다 안 들어간 거고 마무리로 탭을 한 번 더 해서 나사산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브라켓 장착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브라켓 장착이 완료됐고 이 볼트 토크를 다 받았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맛보도 채우면 나중에 타이밍 벨트 갈 때 요구 안 하겠냐? 너 같으면? 어떤 새끼가 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원래 다음 사람도 작업을 하게 해야지. 네, 한번 가야지. 그렇게 너만 하면 돼? 이 차가 너한테 들어올지 몰라. 타임벨트까지 다 교환하고 배기 매니폴드 장착하고 엔진만 올려주면 돼요. 이제 시동 걸어야죠. 과장님이 임팩트라고 있어요. 와, 우리 과장님이 다 올렸어요. 아, 과장님 멋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장님이 없어서 제가 찍었는데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끄럽네요. 하하하하. 이제 아우디 TT 역시 조립이 다 됐고 이제 시동을 거는 일만 남았어요. 시동 걸어서 문제 없는 거 확인되면 이 차는 얼른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깨끗해. 머플러 아직 안 달았고요. 진동 어떠냐고. 진동 없어요. 진동 없어? 네. 어렵다 진짜. 자, 이제 아우디 작업이 마무리됐고 시동을 이렇게 걸어 놓고 있는데 엔진 진동을 한번 봐야겠어요. 시끄러워. 어, 드라이브에서도 진동 없이 깔끔하고 시당초 이 차량은 결국 엔진 마운트 고정하는 볼트가 한 개밖에 체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졌던 거고 지금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두 개를 채울까, 두 개를 채우고 한 개를 안 채울까. 어찌할까? 그리고 중고 엔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했었는데 물건이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엔진값만 날리고 결국은 장착도 못하고 그래서 부러진 곳을 용접을 결국 하고 볼트를 세 개를 다 채워준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제 거 아니라고요. 근데 누구 거요?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기 과장님 거. 아 제가 좀 주문했습니다. 네, 네, 동영상 찍었어. 이거 확실한 물증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닙니다. 아 저기 제가 신경 한번 달아줄게요. 걱정 마세요. 네. 아 진짜 제대로 걸렸어.